초등학생 영어 교재,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파닉스부터 미국 교과서까지 파닉스 교재 선택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 교과서를 선택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파닉스와 미국 교과서 가운데 있는 그 코스북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교재를 선택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일단 규모가 큰 출판사의 교재를 선택한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국내 출판사보다는 해외 출판사 책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국내 출판 시장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국내 출판사 책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굉장히 드물죠.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 링구아 포럼에서 토플 책을 미국으로 출판한 경우가 있고요. 김성수 대표인데 2013년인가? 그쯤에 한번 대표를 뵌 적이 있어요. 제가 G-Learning이라는 이제 컨셉으로 책을 출판하는데 그 설명회 가서 한번 뵌 적이 있고요. 의견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국내 출판사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특히 영어권으로 나가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첫 번째 기준, 규모가 큰 출판사의 책을 고른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외 책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컨텐츠가 얼마나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제가 고른 그 출판사는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은 Our World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조그맣게 National Geographic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National Geographic이 영어 교재를 만드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사실 National Geographic에서도 출판용 학교 교재용 그 부서가 있어요. 예. National Geographic School Publishing Unit이라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을 Cengage라는 출판사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게 2011년입니다. 센게이지라는 출판사는 잘 알려진 출판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캠브리지나 아니면 옥스퍼드 이런 출판사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센게이지는 좀 생소하시죠? 저도 이제 교재 작업을 하셔까지는 이 센게이지라는 출판사를 몰랐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 센게이지라는 출판사가 보스턴에 이제 그 본사를 두는 회사고요. 2011년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National Geographic School Publishing Unit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National Geographic Learning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런칭하게 되죠. 이런 출판사 나오게 됩니다. National Geographic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일단 다큐멘터리예요. 그죠? 다큐멘터리, 특히 동물에 관련된 거나 문화에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그 리소스가, 그 자료들이 그대로 이 교재로 녹아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겉표지만 봐도 이렇게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인 그런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내용들도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퀄리티의 자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이뻐요. 네. 두 번째는 어떤 이제 그 책을 만들다 보면 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꼼수를 몇 가지 이렇게 부리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그 코스북이 대부분 스튜던트북과 워크북 두 가지로 구성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워크북에 쓰게 되면 돈을 좀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Our World라는 시리즈는 본문에 있는 내용과 스튜던트북에 있는 지문과 워크북에 있는 지문이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같은데 지문이 두 개예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스튜던트북에 있는 지문이 그대로 워크북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이 답을 알고 그냥 베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스튜던트북을 보고 그대로 워크북에 있는 내용을 답을 베껴 씁니다. 그런데 이 교재 같은 경우는 Our World 교재 같은 경우는 워크북과 스튜던트북에 있는 지문이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베껴서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꼼수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게 되는 거죠. 그런 면의 차이가 있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워크북에 보면 또 꼼수를 하나 더 부리는 거예요. 제가 교재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워크북에 나오는 액티비티, 문제 유형을 똑같은 걸로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가 할 때 2A가 있고 2B, 3A, 3B 이렇게 나가는데 그 책의 종류는 쭉 레벨은 쭉 올라가면서 권순 이렇게 나가는데 워크북의 구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 1번은 이걸로 고정시켜 놓고 액티비티 2번은 이걸로 고정시켜 놓고 똑같이 베끼는 겁니다. 카피 페이스트 베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제 지문에서 가져오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 작업 속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돈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인건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줄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Our World라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유닛마다 워크북에 나오는 내용이 달라요. 그럼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또 베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스튜던트북과 워크북에 있는 지문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워크북에 나오는 그 액티비티들이 유닛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웃월드 시리즈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이렇게 교재를 잘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파닉스와 미국 교과서 사이에 있는 책을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책을 출판사 책을 많이 봤는데 센게이지라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출판사의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거. 그리고 책이 너무 이뻐요.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 그리고 깨알같이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조그맣게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이 다 이렇게 조사 연구를 통해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뭐 만화를 삽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재밌는 글을 어떻게 인용을 해서 넣는다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웃월드라는 시리즈를 선택하게 됐죠. 다른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제가 일하는 학원에서 이렇게 아웃월드 이외에 다른 책들도 쓰고 있는데 그 책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다음 편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초등영어 교재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